저한테 결제한 거 환불해주세요, 당장. 기차표 깐 건 안 되는데? 그건 받으셨잖아요. 해줘요!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놓고선! 이분 환불해주세요. 나 집안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. 어디 가요? 환불을 준다잖아요. 당장 사과해요, 정식으로.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. 아, 어디 가요! 내 신상! 그쪽 진짜 신상인 거 알아요? 그쪽이 먼저 망할했잖아요. 가방은 됐어요. 어차피 그쪽에서 무너지지도 못할 거니까. 아, 정말 컴플렉스 있나 왜 저래. 뭐, 사람도 그거 못하고 말도 막하고 어? 그쪽 진짜 무게다는 거 알아요? 뭐요? 근데 무슨 일로? 그 놈이 내가 내 돈 1,000원을 가져왔어요. 그 돈바닥에 돈을 철썩 부셔서 가져왔다고요. 왜? 돈! 가지마. 야! 저이 케이스! 또 왔다!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? 진짜 말하면 좋은 사람인가? 진짜? 나 아, 맞다고 말려봐, 빨리! 아,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? 아, 니가 해! 니가 뭐냐고! 맞댕이도 밖에서 먹냐 당했지요? 니들한테 괜히 짜증이야! 웃어요, 웃어요. 나 웃었나요? 야, 면접 떠가지고 나한테 화풀이야. 나 웃었나요? 여기에 딴다. 왜 이렇게 앞에서 안 가는 거야? 웃었나요? 그래. 웃었나요? 화장실 어디야? 사람. 백합장 줘. 거기 나가야 너 웃었나게. 네, 엄마. 가고 있어요. 알아서 오겠죠. 알았어요. 할머니? 내가 왜? 할머니! 어디쯤이세요? 도착했어, 나. 아우 지질이 궁상 아우 노노 여긴 왜 또 따라 들어와요? 식당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위가 예약한 방이 여기라고. 뭐요? 아니 우리 딸이 예약한 놈인데 무슨 소리예요? 안돼 안돼 가정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니까 못 가. 할머니 아줌마 여기 물이랑 메뉴판 집냐? 뭐야? 어? 아까 그 노안분하고? 이 여자 끝까지 뭐야 여기 아빠 예약한 놈이잖아 하면 안 줘. 응. 뭐야? 그 아빠 주차 중이니까.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건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.